안녕하세요, 얀배추들. 얀무입니다. 오늘은 어떤 메뉴를 준비해봤냐면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롯데에서 새로 나온 돼지바 핫도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게 출시를 하고 광고를 엄청 많이 하는지, 뭐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SNS까지 엄청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요. 이거는 전자레인지 한 개당 1분을 돌려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제가 가서 두 개를 돌려오도록 할게요. 뿅! 자, 여러분,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1분, 1분, 2분을 돌리고 또 여기 뒷면에 보니까 1분을 식혀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또 1분을 식혀서 왔습니다. 모양을 보시면 되게 무슨 수제로 만든 것처럼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. 얘는 약간 도깨비 방망이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고, 얘는 일반 핫도그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좀 많이 다르죠? 자,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냥도 먹어보고 케첩도 찍어서 먹어볼게요. 1분을 저는 찬바람에다 식혔는데도 뭐 그렇게 바삭바삭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SNS랑 그러면서 광고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포장지에 이렇게 있는 햄 크기 보이시죠? 거의 이런 실물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, 이거 실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전혀 두껍거나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래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사기 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블로그를 막 뒤져봤어요. 근데 블로그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가 다 광고예요. 그러니까 블로그 밑에 여기에서 지급받아서 뭐 만든 포스팅입니다 이런 거 쓰잖아요. 근데 솔직히 다 맛있다고 하긴 하죠, 광고니까. 그래서 진짜 더 제가 먹어보고 싶었어요. 어떠냐면 돼지바 맛은 아니에요. 그냥 돼지바 뭐 이런 게 나왔다고 얘기를 안 하고, 이런 뭐 핫도그도 있다 그러고 먹어봐라 했을 때 그냥 모양에서 돼지바를 연상할 수 있지만 맛에서는 돼지바랑은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일반 핫도그보다 좀 더 많이 달달하고 겉에 이렇게 돼지바의 쿠키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그런 맛이에요. 뭔가 좀 특이하거나 좀 별로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무난한데 되게 달달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여기 밖에 붙어있는 이 돼지바 쿠키들 있잖아요. 여기에서 그 돼지바를 씹었을 때 나는 그 초코 맛이 되게 많이 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전혀, 차라리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그 돼지바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초코 향이 되게 많이 났으면 핫도그에서는 차라리 안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이거는 아까 그거보다 조금 더 바삭바삭해요. 제 생각에 바삭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1분이 아니라 거의 한 3분? 이 정도는 기다려야지 그래도 조금 바삭바삭한 게 씹힌다 이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아쉬운 게 햄이 그냥 제 손가락 굵기. 요즘에는 뭐 편의점에 파는 그 전자레인지 데워먹는 핫도그도 소세지가 엄청 굵고 되게 질 좋은 소세지예요. 뭐 위대한 핫도그 그런 것도 있고, 이거는 조금 햄 크게 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. 그냥 광고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지 조금 실망스러운 느낌이 커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배가 막 엄청 많이 고프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안 고프다 이런 것도 아닌 중간 단계인데, 이 핫도그를 두 개를 먹었는데도 핫도그가 되게 얇아서 그런지 그렇게 뭐 배부른 느낌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되게 초코맛이나 달콤한 돼지바의 느낌? 아니면 돼지바 크런키의 되게 바삭바삭함 이런 거를 기대를 하실 거예요. 근데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좀 실망스럽고, 보통 전자레인지 핫도그에는 그렇게 뭐 바삭함이나 맛에 대한 기대를 잘 안 하고 그냥 핫도그구나 이런 맛만 내면은 될 정도로 그냥 기대를 안 하잖아요. 그런 맛이에요. 여기에 붙어있는 그 쿠키가루도 별로 특별한 맛이 나질 않는데 그거를 빼도 그냥 전자레인지용 핫도그 있죠? 그 맛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딱 그 맛이에요.
분명 맛이 없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1600원을 주고 제 돈으로 사와서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워낙 비주얼이 되게 먹어보고 싶잖아요. 그러신 분들은 하나만 그냥 딱 사와서 맛보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나마 식감이라도 조금 좋게 느끼고 싶다면 3분 정도를 그냥 두셨다가 드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